고려대 교수이며 시인이신 작고한 오탁번님의 시 눈뜬장님입니다. 눈뜬장님. 오탁번. 연애할 때는 예쁜 것만 보였다. 결혼한 뒤에는 예쁜 것, 미운 것 반반씩 보였다. 10년, 20년이 되니 예쁜 것은 잘 안 보였다. 30년, 40년 지나니 미운 것만 보였다. 그래서 나는 눈뜬장님이 되었다. 아내는 해가 갈수록 눈이 점점 밝아지나 보다. 지난 날이 빤히 보이는지 그 옛날 내 구린 짓 죄다 까발리며 옴짝 달싹 못하게 한다. 눈뜬 장님 노약자한테 그러면 못 써. 사랑은 어떤 사랑도 가슴 무너지는 아픔 없이 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아내처럼 남편처럼 소중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 또 있을까? 그대와 처음 만날 때 가슴 설레던 그 사랑의 순간을 우린 잊지 못한다. 그 젊은 날 우리는 정말 사랑만 생각하고 살았다. 가난도 불편함도 사랑인 줄 알고 견디며 살았다. 그때는 세상이 겁나 보이지도 않았다. 연애할 때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내의 모든 것이 예쁜 게만 보였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보면 예쁜 것, 미운 것이 반반씩 보이다가 10년, 40년 삶의 때가 묻고 보면 꼭 같던 아내의 예쁜 것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슬프게도 늙은 아내의 미운 것만 보인다는 평범한 이 진실. 그래서 시인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 간다는 아이러니 같은 우리 삶을 시치미를 뚝 떼고 노래하고 있다. 살다 보면 눈뜬 장님처럼 살기도 참 힘든다. 차라리 눈뜬 장님처럼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의 경지가 되어야 비로소 눈뜬 장님처럼 산다. 이 시의 후반부가 전반부 서사보다 더 재미있다. 남자는 세월이 쌓일수록 청맹관이처럼 되어가는데 여자는 거꾸로다. 해가 갈수록 눈이 점점 밝아지나 보다. 지난 날을 현미경처럼 꼬치꼬치 들여다본다. 그래서 남편의 옛날 구린 죄까지 아내는 죄다 까발리는 일이 많아진다. 남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이 시의 백미는 애교 섞인 남편의 위트 섞인 말 한마디 마지막 삼행이다. 눈뜬 장님 노약자한테 그러면 못 써. 그렇다. 노약자는 다름 아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아닌가. 경북신문 시인 전 독립 오걸문 예창작대학 교수 김성춘. 김성춘의 시의 발견 눈뜬장님에서 가져왔습니다.